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몽 고르몽 생활 일본어 시간입니다. 수나 씨. 네. 수나 씨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세요? 네. 저는 항상 5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는 편이에요. 오, 좋은 습관이네요. 네. 그것을 일본어로 고훈마에 코도라고 해요. 고훈마에 코도요? 네, 뭐든지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수나 씨한테 딱 맞는 말이죠? 네. 그럼 오늘은 약속 장소에서의 대화를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도저! 遅れてすみません。バスに乗り遅れてしまって。大丈夫です。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오늘의첫번째표현입니다。走ってきたんですか?뛰어온거예요라는표현입니다. 약속 장소에 소들러 뛰어온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하시てきたんですか? 동사 뛰다는 하시르인데요. 뛰어오다는 하시てくる라고 표현합니다. 뛰어온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하시てくる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하시てきたんですか? 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나 씨는 항상 고훈마에 코도를 하니까 지각은 별로 안 하시겠네요. 네. 자, 첫 번째 문장은 뛰어온 거예요 인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走ってきたんですか? 네, 좋아요. 한번 더. 走ってきたんですか? 走ってきたんですか? 뛰어온 거예요? 走ってきたんですか? 走ってきたんですか?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遅れてすみません.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遅れてすみません. 스미마센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다 라는 동사는 오크레르 입니다. 늦어서 라면 오크레테 라고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는 오크레테 스미마센 이렇게 되겠죠. 수나 씨, 스미마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네. 혹시 몇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죄송합니다가 있고 실례합니다도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기요 라고 부르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어떨 때는 감사합니다 대신에 쓸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유익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遅れてすみません. 네, 좋아요. 한 번 더. 遅れてすみません. 遅れてすみません.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遅れてすみません. 遅れてすみません. 네, 완벽합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버스니 놀이 遅れてしまって. 버스를 놓쳐버려서 라는 표현입니다. 버스니 놀이 遅れてしまって. 지각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죠. 우선 버스는 버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놓쳤다고 말할 때는 동사 놀이 遅れる를 사용합니다. 놀이 遅れる는 동사 타다, 놀으와 늦다, 오크레르가 합쳐진 동사인데요. 두 개가 합쳐지면 놀이 오크레르라는 형태가 되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같은 탈 것을 놓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버스를 놓치다는
버스니 노리오크레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를 놓쳐버려서 라고 말할 때는 뭐뭐 해버리다 데시마우의 현태를 활용해서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버스를 놓쳐버려서 인데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시죠. 네.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네, 좋아요. 한번 더.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놓쳐버려서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완벽합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저도 방금 전에 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우선 私も 저도 라는 표현인데요. 저, 私 뒤에 뭐뭐도 라는 조사 뭐를 붙였습니다. 사키는 방금 전 아까 라는 의미인데요. 사키 기타도코로 데스 라고 하면 방금 전에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 과거형에 도코로 데스를 연결하면 지금 막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한참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동사 오다는 쿠루였죠. 쿠루의 과거형 기타에 도코로 데스를 연결하면 방금 온 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저도 방금 전에 왔습니다 였는데요. 늦게 온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네, 좋아요. 한번 더.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자, 처음부터 이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왔습니다.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走ってきたんですか? 遅れてすみません. 버스に乗り遅れてしまって大丈夫です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 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일본어입니다. 미미오스마세바 귀를 기울리면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失礼します。本の寄贈者？僕にわかるかな。すみません、お食事中にこの蔵書院なんです。うん？주인공 시즈쿠가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배운 스미마센 잘 들리셨나요? 스미마센, 오식지 중이 この 정서인なんです. 선생님, 오늘 또 정말 재미있게 배웠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요나라. '배우멍 고르멍 생활 일본어' 오늘은 약속 장소에서의 대화를 배웠습니다. 버스를 놓쳐버려서는 '버스니 노리오크레테시마테', 저도 방금 전에 왔습니다는 '私もさっき来たところです'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오늘의 퀴즈, 늦어서 죄송합니다를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